진천이라고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어우, 소피가 매워, 좀 외로워서 죽겠는가라 가는데. 근데 가는 길이 3m 길이고 복숭아 밭이고 뭐 옆에는 포도 밭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참기가 어려워서 집들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딱 아, 나 여기서 오줌 죽어도 싸야 되겠으니까 복숭아 밭에 숨어서 싸겠다. 갔는데 그 땅이 내 땅이래요. 싸는데.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이제 타고 있는 그 분들한테 여기는 이모님, 언니,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언니. 아, 이 땅이 내 땅이라네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서 사야 되는지 나 오줌 싸다 내 땅이라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우, 땅이 굉장히 큰데요? 어디 물어볼까? 그래서, 몰라, 뭐, 불러들겠죠. 내 거니까 하고 내갈일 갔어요. 갔는데 한달 후에 그땅 주인이 여기로 온 거라. 근데 번지를 대가지고 딱 되는데, 네가 그 갔던 자리다. 그게 거기 진천은 처음 갔으니까 그때가. 가, 그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거 팔으시려고요? 한데 근데 그게 몇 평에 3,800평. 그래서 그 땅을 그럼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그랬더니 지금 시세가 한 2만 원 간대요. 그럼 2만 원은 받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알았다고. 그럼 내가 팔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대요. 죽 뭐 아들이 뭐를 해서 많이 돈이 급하대.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팔 농장인데 복숭아도 지금 따고 있고 한데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하니 아, 그 이제 그날 같이 갔던 분을 불렀어요. 언니네는 그래도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저거 빼고 저는 한 800평 갖고 3,000평 사실래요? 아니면 1,800평을 내가 무리해서 갖고 융자는 내가 뺄 것이고 거기는 2,000평만 돈 내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3,000평을 가보더니 갔는데 그 자리예요. 샀어.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 딱 사놓고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게, 그 IC가 주변에 오는 거라. 근데 다 수용되고, 막그 진천이 발전이 되는데, 우리 땅, 그 산대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번화가가 돼 가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이명박 씨 그때 대통령 때인데, 엄청나게 사놓았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IC에다가 뭐에다 개발이 막 되고 있는 거를 이제 한 1년 됐는데, 그 같이 산 언니가, 언니한테 무슨 보증쓴 게 있어, 언니가. 그랬는데, 그런 거 없대요. 그러더니, 언니한테 그걸 딱 사서 언니 이름으로 해놓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팔아야 되는 거라 현금이 없어서, 아니면 건물을 빼서, 빚으로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걸 내가 이게 앞으로 가꿨어요. 뒤로 가꿨어요. 같이 산게 조금인데. 그러면 그 언니가 나는 3,000평이고 이모님은 그러니까 요 앞에다 모텔이라도 하나 갈게. 이거 가지세요. 이래야 되는데 같이 팔은 꼴이 되니까. 아, 가서 기도를 하려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거 팔려고. 근데 그 IC 되는 거는 낫지만 주변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밤중에 사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하니까 야 이거를 파니 그러면서 막 이게 이 제자 건데 이거 네가 다 사야 된다 사게 해주든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딱 파는 기도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벌떼 붙여야 하는가 뭐 어마어마 붙는 저가 문을 잠그고 여 모텔에 여기 와서 자면서까지 살라고 난리가 그게 25,000원 들었어요 이 세금까지. 그거를 1년 되니까 우리 세금, 내야 되잖아요. 2년 안 되니까. 그거 포함해서 3만 한 7, 8천 원, 4만 원 잡고, 내 팔은 돈이 37만 원에 매입을 했어.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땅 주인이 또 쫓아와서 더 달라고 그러대. 그런 정도로 해서 같이 팔아가지고 가는 역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됩니다.